지금부터 제2차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자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받은 어린이와 부모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형규, 송시온, 곽희웅, 정솔, 이서인, 채사라, 채혜온, 이로운, 유하현. 조부모님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오셔서 뒤에 계시면 좋겠죠. 어머니 앞에 아이들 엄마 앞에 조금 한 발짝 이렇게 다가서 나오시면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어린이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같이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어린이를 구원하여 주시고 돌보심으로 믿음 안에 자라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여 앞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답하겠습니다. 문답은 우리 애들이 해야 되는데 애들이 못하니까 부모가 대신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장성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깨닫고 알 때에 그 믿음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겠다는 의미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대신해서 문답에 대답해 주시는데 가르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가르치겠습니다. 훈련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말미를 맡아서 여러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물음이기 때문에 대답 안 하시면 재차 묻습니다. 꼭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들이 어린을 데리고 나와서 세례를 받게 함으로 하나님께 여의를 바쳐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뜻으로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이 잘하는 대로 이 성례의 뜻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과 뜻과 행동에 있어 이 어린이들에게 본을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스스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입교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책임 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 아래 양육하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문답에 대답하셨기에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호명하면 아이를 안고 엄마 아빠가 올라오시면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아이를 받아서 세례를 줬는데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아빠든지 어머니, 엄마라든지 아이를 안고 계시면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규, 신형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송시원. 송시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곽기웅. 곽기웅,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정솔. 정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이서인. 이서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제사라. 한번 잘부터 올라오시죠. 제사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최혜원. 최혜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이로운. 이로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유하연. 유하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리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자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은혜가 더하게 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여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위험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생각과 정욕으로 범죄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진실히 섬기게 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인 어리들의 은혜, 부모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어리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며 훌륭한 보호자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로 하여금 이 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며 진실하고도 거룩하게 살도록 잘 기르고 지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증서 드리겠습니다. 세례증서 대표로 이서인. 이서인 올라오시죠. 우리 세례증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례받으실 때에 다 사진을 찍었는데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게시판에 아니면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의 세례받는 장면 사진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례증서 뒷면에 사진 붙이는 장꽃이 있습니다. 붙이셔서 간직하셨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큰 후에 교회 입교할 때에 교회에 내시면 우리 세례인이 됩니다.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가 둘이군요. 벌써 제가 결혼식 주례했는데 세례받게 하고 참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아세례증서 이서인 2019년 9월 13일 생. 위의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교인 동무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함. 2021년 5월 16일 광림교회 주례 목사 김종석. 들어와서 인사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뒤돌아실까요? 교회를 향해 서시길 바랍니다.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는 뒤로 빠지시지요. 공포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용하 세례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공포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용하 세례 명부에 기입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은 충심으로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